자, 오늘 먼저 그 중국 경제지표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10월달 PMI 발표가 됐습니다. 확장세가 지속됐다. 9월달에 51.1이었는데 10월달에는 51.4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51.1을 웃돌았고요. 이게 작년 4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저 우리 투자증권의 안기태 이코노미스트는요, 이렇게 지표가 발표되면 저한테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쏴주더라고요. 네, 정보 수집이 굉장히 쉽겠네요. 예, 이렇게 되면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스팟으로 탁 쏴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라 조금 알아두셔야 할게 있는데, 이 국가통계청이 발표하는 이 PMI, 제조업 주문 이거 관리 구매 그렇죠. 지수죠, 이게. 이게 올해부터는 대상 기업이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죠. 대상 기업이 820개에서 3,000개로 확대됐대요. 저도 이건 이제 이걸 보고 알았는데, 아무래도 대상 기업이 많아졌으니까 PMI 지수가 좀 이제 좀더 작은 기업으로도 가면은 좀 아무래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은데, 예상 밖으로 지금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확장이냐, 축소냐, 50이잖아요, 기준치가, 네,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지금 유럽 경기하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PMI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웃돌았다, 이런 점에서 좀 고무적이고, 연말에도 이 PMI는,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 PMI는, 기준선을 넘어설 것이다고 우투의 안기태 이코노미스트는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고 부담이 상존해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구조 조정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있지만 신규 주문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해외 쪽이 좋기 때문에 예. 신규 주문과 생산 확대가 이런 재고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 개혁이 성장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부동산과 금융 규제를 확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덧붙여 주셨는데 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요새 걱정 많이 하던데 네, 사람들. 동의를 하죠.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결국 중국의 유동성 축소라고 하는 부분은 뭐 7%의 성장은 기반으로 깔고 하는 거니까 큰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다만 이제 중국의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이래서 어느 정도 유동성 긴축은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성장밖에 할수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겠죠. 이제는 네. 팔자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